저기 짐 가지러 왔어요. 선남 씨 없을 때 오려고 했는데 미안해요. 됐어요. 빨리 챙겨가세요. 무슨 일 있어요? 얼굴이 왜 그래요? 내가 뭘요? 아무 일 없으니까 신경 끄세요. 이것도 챙겨가세요. 짐은 왜 혼자 가지러 온 겁니까? 지수 씨, 엄마가 다시 나빠지셨어요. 아직도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엄마 때문에 속상합니다. 미안해요.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요. 얼굴 상하지 말아요. 다시는 나타나서 괴롭히지 않을게요. 지수 씨랑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. 이렇게 속상한 날 지수 씨한테 다 털어놓고 대화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사람 지수 씨밖에 없었는데.